휴대폰 매장 출입문이 갑자기 깨지더니 검정색 가면에 전신 타이즈, 소위 쫄쫄이를 입은 사람들이 오라쿠로의 한 장면처럼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곧장 진열대로 향한 이들은 마대자루에 스마트폰을 쓸어 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22살 강모 씨 등 8명이 김제의 한 휴대폰 매장을 턴 시각은 그제 새벽 4시쯤. 순식간에 가게에 침입한 이들은 고가의 휴대폰 20여 개를 훔쳤는데요. 범행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난당한 휴대폰은 27대로 금액은 2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비도 재 확인 다시 하고 퇴근하고 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개업한 상점에 값비싼 휴대폰이 많다는 점을 노려 화환이 많은 곳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차량 번호가 방범용 CCTV에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인들이 타이즈나 가면을 준비한 것은 자기 얼굴이나 복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은 강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4명을 쫓고 있습니다.